미국 항공 우주국은 지난 10월 13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소행성 탐사선 푸시케를 발사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개발한 팰콘 헤비를 통해 발사된 푸시케는 금속 소행성 푸시케를 탐사하기 위한 동명의 탐사선입니다. 푸시케는 장장 6년간의 항해 후 2029년 8월 소행성 푸시케 궤도에 도착해 26개월간 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행성 푸시케는 지름 220km 규모의 작은 소행성입니다. 폭이 가장 넓은 쪽의 지름은 173마일로 약 278km입니다. 이는 약 미국 매사추세츠주 정도 크기에 해당됩니다. 이탈리아 천문학자인 안니발레 데 가스파리스가 1852년 처음으로 이 소행성을 발견해 그리스 여신의 이름을 따 푸시케로 명명했습니다. 푸시케는 발견 당시 태양 주변 궤도에서 움직이는 소행성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망원경 기술이 발달하면서 천문학자들은 푸시케의 색깔이 지구에 떨어진 철 운석들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또 푸시케에서 지구로 돌아오는 레이더 신호 반사의 파동이 다른 소행성에서 오는 것보다 밝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레이더를 반사하는 금속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후 과학자들이 푸시케의 궤도를 분석한 결과 암석으로 된 소행성보다 훨씬 밀도가 높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푸시케가 거의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푸시케 탐사로 지구에게 비밀을 밝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핵은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소행성 푸시케도 철, 니켈 같은 금속 함량이 풍부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인류는 푸시케를 통해 지구 핵의 비밀을 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푸시케는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대에 존재합니다. 태양계가 형성되는 초기 여러 천체와의 충돌로 외부가 떨어져 나간 뒤 핵에 해당되는 부분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소행성 푸시케가 갖고 있는 금속의 가치를 들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소행성 푸시케를 보물 소행성이라고도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푸시케가 금속 소행성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린디 엘킨스탠튼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지구 우주탐사학과 교수는 탐사선 푸시케는 오히려 우리의 많은 생각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수도 있다며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과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탐사선 푸시케는 다중 스펙트럼 영상 장비를 이용해 소행성 푸시케의 표면을 관찰하며 자료계를 활용해 지구 중심부에서 작동하는 것과 비슷한 자기장 흔적을 찾을 예정입니다. 또 감마선 분광기로는 우주선이 소행성 표면과 충돌할 때 생성되는 고에너지 감마선과 중성자도 검출할 예정입니다. 6년 후에 푸시케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이상 우주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